God bless you all. Welcome to our show, Fascinating Sand Art, Part 2 of 2. In the previous episode, we learned that sand can be used to create unique and beautiful art. Its easily shapeable nature allows the artist to tell stories by creating fluid, animated images. Watching the performance of the sand artist, one can't help but marvel at the visual wonders that take shape, develop, and disappear or transition into something else in a matter of seconds or minutes right in front of one's eyes. Our Supreme Master Television team members had the good fortune of interviewing sand art artist Mr. Jae Sung-ung from Korea. Mr. Jae kindly presented a video at the United Peaceful World event in 2019, which was organized by our association. His artwork was accompanied by the song Tio, sung by Shin Hyung-won and written by Han Dol. Oh, 강물은 마-
The images created by Mr. Che match perfectly with the lyrics of the song and express the longing for peace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beauty of this art form. In March 2020, Mr. Che posted a sand art video, Let's Beat COVID-19, teaching children to wear masks, wash their hands, and keep their spirits high. During his interview with Supreme Master Television team members, Mr. Che revealed that he was planning to create a piece of sun art to raise awareness of the cruelty of the fur industry.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피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몇 번 봤어요. 모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인간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위들, 네, 동물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거나,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영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뭔가 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네,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인간성을 지키는 게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들이거든요. 그런 모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간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Mr. Che Sung-ung took us back in time and shared how he became a sun artist almost a decade ago.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모든 책에 이렇게 낙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흔히 반에 한 명 정도 있을 만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입시 미술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대학교 갈 때 문예창작학과를 지원을 해서 그때 합격이 돼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글을 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잡지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잡지는 이제 또 편집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경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잡지 기자를 하다가 또 샌드아트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샌드아트를 보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샌드아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After quitting his job as a magazine reporter, Mr. Che enrolled as a student at a San Art Academy in 2012.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됐을 때 제가 샌드아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샌드아트를 배우고 나서 시간이 많아서 그때 한 달 정도 계속 그 아카데미에 나가서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도 계속 나가서 연습을 계속 했어요.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모래를 많이 만지면 손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이게 모래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거의 그냥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Mr. Che shared his experience of basking in Melbourne. 제가 2015년에 저기 호주 멜번에 가서 한 40일 정도 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멜번으로 갔죠. 라이트박스랑 그리고 TV 하나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래서 모래도 거기에서 조달을 했고 그리고 저 스탠드나 이런 거기에서 좀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리 공연을 했는데 거리 공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아두고 제 공연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 관객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그림을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원래는 10분 안에 뭐한 10장면 정도 되는 그런 공연을 이렇게 몇번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1시간 반 정도의 한 장면을 그리는, 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그렸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Mr. Che told us how his first public performance has had a lasting impact on him as an artist. 그래서 2012년 9월에 시작했는데, 2012년 11월에 제가 첫 공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샌드아트 알려주셨던 분이 제 공연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자리에 설수 있게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 개관 기념 행사 뭐 이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능 기부처럼 가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떨었죠. 첫 공연이니까. 뭐 며칠 밤 밤새서 이렇게 연습해서 이제 처음 나간 자리였는데, 근데 제 공연을 보시고 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우셨던 분이 몇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뭔가 이런 음악과 또 이런 분위기가 그런 또, 네, 그런 시너지를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네, 첫 공연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그때 울어주셨던 분, 그분 때문에, 사실은 그분 덕분에 제가 샌드아트를 계속하지 않았나. 네,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네,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공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공연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하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제가 만드는 공연은 누구나 봐도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연을 보는 분들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어디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Thank you, Mr. Che Sung-ung, for sharing with us your journey into sand art. May your ingenious art connect the hearts of more and more people and bring them comfort and happiness. For more information on Mr. Che Sung-ung and San Art Core, please visit sanartcore.modu.at. You say that the one Lord is in all. So why do you kill chickens? You are impure. You do not understand the pure Lord. You do not know his mystery, says Kabir. You have missed out on paradise. Your mind is set on hell. Sri Guru Granth Sahib Ji, Sikhism. Brilliant viewers, thank you for your company today during Fascinating Sand Art, Part 2 of 2.